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의 커스터머 엔지니어 근무하고 있는 김하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은 빅레이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빅레이크가 나온 지 얼마 안된 구글 클라우드의 따끈따끈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빅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된 이 빅레이크에 대한 아젠다는 크게 4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빅레이크가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이 빅레이크가 무엇이고 또좀더 기능적인 딥다이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데모로 이 빅레이크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다 회사에서 거의 재직 중이실 테고 또 이제 데이터 관련된 내용, 뭐 데이터에 대한 잡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클라우드나 기타 IT 이런 잡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금 계신 회사에서는 아마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레이크 혹은 둘다 운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세션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이 조직에서는 이 데이터, 발생되는 이 모든 데이터, 저장된 이 데이터가 비즈니스에 사용될 수 있는 가치로 전환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얼마나 되실까요? 이게 요새 저도 뭐 전직장에서도 그렇고 데이터 드리븐 해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것들을 많은 기업들에서 언급을 하고 또 이제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단어가 많은 기업에서 언급되는 가장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기업 생태계는 굉장히 빠르게 생성되고 데이터가 빠르게 생성되고 이동을 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경쟁 우위로 살아남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IDC 리포트에 따르면 2000 향후 5년 동안 약 175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제타바이트가 1조 기가바이트입니다. 이게 상상이 가실까요? 0이 무려 21개입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양은 또 지난 8년 동안 보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데이터의 약 90%가 지난 10년간 나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을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올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3분의 2 이상이 실제로 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잘 사용될 수 있는 이 밸류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약 70%의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할까? 조금 이게 이 내용을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고 커졌습니다. 과거와 다르게는 과거에 뭐 이제 빅데이터 하면 3V 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이 볼륨도 어마어마하게 커졌지만 다양한 데이터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이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텍스트 파일, 이미지, 비디오 등 오디오 이런 다양한 데이터 파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두 번째는 데이터의 작업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붙어서 SQL을 날려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고 시각화하는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 처리 이러다 보니까 SQL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지원해야 되는 역할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가 모든 이제 데이터 드립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회사에 재직 중인 모든 전 직원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고객, 또 회사의 파트너, 또는 이제 회사에 공급하는 이제 벤더, 이런 여러 사람들, 여러 회사에 여러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관리, 거버넌스, 또 인증 또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데이터 플랫폼이 아마 조금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터 플랫폼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트랜잭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로 옮겨서 적재하고 또 이제 전처리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뭐 도메인별로 데이터 마트를 구성해서 각각의 뭐 시각화를 한다거나 혹시 영화 스파이더맨을 보셨을까요? 영화 스파이더맨을 보면 주인공인 피터 파커의 삼촌인 벤 파커가 피터 파커에게 이야기를 하는 씬이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 문구를 따왔는데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분들은 큰 데이터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 많은 기업에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실 텐데,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 데이터 레이크를 크게 데이터 레포지토리로 사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실 겁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다 보면 이 데이터의 플로우를 시각화하고 또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계보를 추적하는 등 여러 가지 관리가 용이한 그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레이크 같은 한 곳에 저장소를 합치는 것이 어떤 방법, 이 저장소를 합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먼저 얘기해 보면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비정형, 반정형, 정형,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로우 데이터를 저장하기 좋고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또 앱,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디시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관리하는 거버넌스, 또 메타데이터 관리 툴 이런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들에 대한 종속성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아마 좀 익숙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스키마가 있는 형태의 정형 또는 반정형 데이터를 보통 처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뭐 메타데이터나 이런 관리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무엇 하나 가지고 정해서 사용하기는 사실 비즈니스에선 쉽지는 않습니다. 모두 사용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관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구글의 빅레이크가 있습니다. 빅레이크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데이터 레이크를 통합하는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엔진입니다. 이 빅레이크의 기본적인 기능은 이 빅쿼리의 차세대 솔루션으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빅쿼리의 익스터널 테이블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서 빅레이크 테이블이라는 형태로 확장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쿼리를 좀 말씀을 드려서 빅쿼리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화면은 빅쿼리의 아키텍처입니다. 여기 보시면 빅쿼리의 컴퓨트, 드레멜과 스토리지인 콜로서스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스토리지와 컴퓨팅에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비용의 컴퓨팅 리소스를 항상 가동하고 실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엄청난 유용성과 비용 효율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빅쿼리의 스토리지를 API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이 빅쿼리 스토리지 API를 이용하여서 빅쿼리 스토리지를 일종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처럼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스토리지 병목 이슈를 제거하고 뭐 여기 나와 있는 스파크나 뭐 텐서플로우, 프레스토 등 다양한 곳에서 직접 이 빅쿼리의 스토리지 API에 콜을 날려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빅레이크라는 스토리지 레이어를 빅쿼리 스토리지 외에 다른 스토리지까지 확장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빅레이크인데요. GCS, 구글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데이터의 파케이나 제이슨 데이터들을 빅레이크 API를 통해서 빅쿼리의 테이블처럼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빅쿼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거버넌스도 이 빅레이크 테이블에도 적용하셔서 한 곳에서 쿼리와 거버넌스를 동시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르게 말하면 데이터 레이크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단일 복사본만 위치하고 단일 시스템처럼 보안 그리고 액세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또한 빅쿼리의 스토리지와 컴퓨트 분리되어서 사용된 것처럼 아파치 에로우 포맷으로 오픈소스 컴퓨터 엔진, 뭐 아까 말씀드린 스파크나 텐서플로우, 프레스토 등 다양한 용도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딥다이브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빅레이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데이터 레이크를 통합한 구조화된 스토리지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서 빅쿼리에서 파케이, ORC 같은 파일 포맷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아파치 스파크와 같은 오픈소스 처리 엔진으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분명히 빅쿼리 클라우드 네이티브 분석 인프라를 활용하지만 세분화된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고 클라우드 전반에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런타임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오픈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빅레이크 테이블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의 그림은 빅쿼리에서 빅레이크 테이블을 구성했을 때 간단하게 보이는 이 스키마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보실 부분은 저 테이블명 옆에 빅레이크라고 써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는 테이블이 빅레이크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이 빅레이크 테이블 같은 경우는 웨어하우스와 레이크를 빅쿼리 자체가 서버리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네이티브하게 생성된 테이블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레이크 빅레이크로 만든 테이블도 동일하게 빅쿼리의 테이블처럼 활용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형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로 비용을 절감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의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뭐 파케이나 ORC 같은 데이터를 기존에는 빅쿼리에 직접 넣어서 활용을 하셨다면 그러지 않고 빅쿼리에서 GCS에 직접 연결을 하셔서 테이블을 만드시면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익스터널 테이블과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특징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파인그레인 시큐리티입니다. 조금 내용이 영어로 써 있어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보안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파케이로 구성된 테이블은 서비스 아이디를 보유한 연결을 그 커넥션을 맺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빅레이크 테이블은 최종 유저에게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직접 액세스 권한을 주지 않고 빅쿼리 테이블처럼 관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익스터널 테이블과 좀 다른 점은 이 빅레이크 테이블을 이용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빅쿼리 테이블처럼 뭐 컬럼 또는 로우 레벨의 액세스 컨트롤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정책 태그라는 형태의 아마 두 번째 세션에서 데이터 카탈로그의 기능 중에 하나인 이 폴리시 태그를 이용해서 행및 로우 또는 컬럼 레벨의 액세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두 번째는 멀티 컴퓨트 애널리틱스입니다. 데이터 레이크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복사본을 유지하고 일관된 보안 제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컴퓨터 엔진 전반에 걸쳐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위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빅레이크 스토리지 API 위에 빅쿼리 컴퓨터 엔진을 기존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만약에 스파크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익숙하시다면 이 스파크로 직접 빅레이크 API를 호출하셔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시고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컬럼널 스캐너를 이용한 벡터화된 런타임을 갖고 있는데요. 이 런타임은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 행 수준의 보안 조건을 동일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빅레이크에서 일관되게 시행하는 정책으로 아파치 에로 형식으로 이 빅레이크 API를 이용해서 오픈소스 엔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이제 멀티클라우드 애널리틱스인데요. 지금까지는 빅레이크는 빅쿼리의 스토리지와 또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좀더 나아가서 빅쿼리 옴니라는 크로스 클라우드의 기능을 활용하면 이 빅레이크가 구글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도 액세스를 할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S3와 애저의 스토리지 젠2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빅쿼리 옴니의 기능을 이용해서 빅레이크에서도 마찬가지로 GCS에 있는 테이블처럼 빅레이크 테이블로서 이 S3와 애저 블록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클라우드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거버넌스 정책을 활용하셔서 액세스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통합된 이 사용자에게 통합된 보안 거버넌스 정책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클라우드를 활용하신다면 큰 이점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레이크는 빅쿼리 이네 번째 특징인데 빅레이크는 빅쿼리 런타임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을 확장해서 데이터 레이크에서 굉장히 좋은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여 나와 있는 랭귀지를 보시면 SQL로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들어서 아까 커넥션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기 마이 커넥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빅레이크 테이블을 만듭니다. 이 테이블에는 바운디드 그 정, 일종의 정합성을 위한 바운디드 스탠리스라고 해서 이제 뭐 보통 제한된 부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 최종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서 좀더 퍼포먼스에 집중해서 굉장히 빠른 가속화를 지원합니다. 이 바운디드 스탠리스 내에 도착한 쿼리는 런타임 메타데이터에 의해 자동으로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적으로 좀더 빠르게 동작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바운디드 스탠리스는 데이터 일관성 수준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일 쓰기 지역, 뭐 동일 사용자 등에 따라서 조금 일관성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업데이트가 반영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앞서서 이 빅레이크의 특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빅레이크의 특징을 가지고 구글 클라우드의 다른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계시다면 더욱더 기능 통합, 통합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빅레이크가 빅쿼리에 좀더 나아간 기능이기 때문에 빅쿼리에서 빅쿼리 경험을 유지한 채 객체 저장소,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빅레이크 테이블로 생성해서 검색하고 쿼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내용을 정리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 행, 그리고 아까 로우, 컬럼 레벨에 액세스 컨트롤을 하실 수 있고 또 빅쿼리 업무를 통해서 크로스 클라우드 테이블을 만드시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빅쿼리의 애널리틱스 허브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도 빅레이크 테이블을 공유하시고 다른 팀이나 다른 뭐 같이 활용하고 계신 기업이 있다면 공유하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프로 또 오픈 그 외에 이제 오픈소스 엔진 또 이제 데이터 플로우 등이 빅레이크 API를 이용해서 뭐 스파크, 프레스토, 트리노 등이 빅레이크 테이블에 액세스를 하셔서 쿼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고 뭐 데이터 프로그의 제플린 노트북 같은 걸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제플린 노트북에서도 빅레이크 테이블에 직접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 프로그의 메타스토어로 테이블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플로우 또는 이제 데이터 프로그의 쿼리는 빅레이크 리드 API 커넥터를 이용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데이터 플렉스, 그리고 데이터 카탈로그 등 구글 클라우드의 이제 거버넌스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이 거버넌스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플렉스를 이용해 대규모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리적인 데이터 구성, 또 중앙 집중식 정책이나 관리 거버넌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자동으로 테이블을 정의하고 생성하고 메타스토어에 등록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빅레이크 테이블은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검색도 하시고 또 관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빅쿼리 기존의 이제 빅쿼리 ML의 기능인데요. 이 빅쿼리 ML도 동일하게 빅레이크 테이블에도 활용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SQL로 간단하게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해서 간단한, 빠르고 간단하게 모델을 만드셔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빅쿼리 옴니를 앞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빅쿼리 옴니가 약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빅쿼리 옴니는 빅쿼리에 이제 통합된 크로스 클라우드 분석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 구글 클라우드 리전에 빅쿼리와 빅쿼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빅쿼리 아키텍처처럼 이제 컴퓨트 그리고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고 그 사이에 페타 비트의 네트워크, 주피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클라우드인데요. 다른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 위에
저희가 미리 그 드레멜, 아까 그 빅쿼리의 컴퓨터인 드레멜을 미리 설치를 해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클라우드에서도 빅쿼리처럼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 다른 클라우드에 이제 S3나 애저 블록 스토리지 젠2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빅쿼리 오미를 통해서 빅쿼리에서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쿼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옴니는 기본적으로 옴니 리전이라는 새로운 리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빅쿼리를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리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빅쿼리 리전처럼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빅쿼리 CLI 또는 콘솔을 이용해서 빅쿼리, 구글 클라우드의 리전처럼 빅쿼리 옴니 리전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시고 상호작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 처리가 외부 클라우드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클라우드 리전에 빅쿼리 리전, 빅쿼리 옴니 리전이 있는 다른 클라우드에서 다 처리가 되고 이 빅쿼리에서 데이터를 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동작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면 클라우드 간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다른 클라우드, 여러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다면 좀 사일로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여러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활용하실 텐데요. 이런 복잡한 것을 조금 단순화하고자 이 빅쿼리 옴니 기능이 나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CP 리전에서 빅쿼리 화면으로 이 옴니 리전에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를 하시고 쿼리를 날려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드 데이터라고 해서 빅쿼리 옴니에 있는 데이터를 빅쿼리로 가져와서 더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로드를 통해서 고객, 뭐 예를 들어 마케팅 데이터, 뭐 인벤토리 이런 구매자 프로필 같은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 다른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다고 하면 이런 데이터를 빅쿼리 옴니로 통해서 쿼리를 날려서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얻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사실은 뭐전 직장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는 IT 팀이나 데이터 엔지니어나 이렇게 요청을 해서 파이프라인 구성을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이러다 보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현업 입장에서는 적시에 분석하는 이런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빅쿼리 옴니를 이용해서 다른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해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할때 데이터 카탈로그나 또 데이터 플렉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데이터 플렉스 역시 GA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데이터 메시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하시고 많은 기업에서 도메인별로, 팀별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계실 텐데요. 이 데이터 플렉스 그리고 빅레이크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확실하게 중앙에서 컨트롤하실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환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레이크, 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이제 데이터 마트 같은 전반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이 저장소들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이 데이터 컨슈머들에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이런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XX 제어를 설정하고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시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저장소별로 별도의 각각의 다른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이 데이터 플렉스를 이용해서 중앙에서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 플렉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플렉스는 이제 분산 데이터 환경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규모 분석 지원을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 관리 툴입니다. 그 빅레이크와 데이터 플렉스를 통합하면 다양한 이제 오픈 포맷의 데이터 파일이나 스토리지 클래스, 그리고 클라우드 및 여러 유즈 케이스에 걸쳐서 안전하고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빅레이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토리지 엔진입니다. 그 데이터 플렉스 같은 경우는 빅레이크뿐만 아니라 빅쿼리,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등 다양한 데이터 스토리지의 전반적인 관리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션 때는 이 데이터 플렉스의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데이터 카탈로그와 빅레이크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구글 클라우드의 콘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하셨으면 아마 이 화면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빅쿠리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빅쿠리에 들어가면 저는 현재 지금 뭐제 프로젝트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제가 미리 데이터 셋 하위에 테이블들을 구성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빅레이크라는 테이블을 미리 생성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익스터널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무런 표시가 없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만약에 빅쿼리의 네이티브한 테이블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스키마, 디테일 이두 가지 탭밖에 없는데 네이티브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 프리뷰까지 해서 세 개의 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빅레이크, 익스터널 테이블, 그리고 빅쿼리 테이블 이세 가지 종류가 이 빅쿼리 내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익스터널 테이블과 또 빅레이크 테이블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게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의 기능을 이용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빅쿼리에서는 행, 로우 수준을 데이터 플렉스의 데이터 카탈로그에 폴리시 태그를 이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빅쿼리 테이블의 스키마에서 에디트 스키마를 눌러서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벤트 네임을 숨기고 싶다는 표현보다 정확하게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들이 이 컬럼에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애드 폴리시 태그를 통해서 접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테이블은 저는 이제 쿼리를 날려서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제가 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나오군요. 이게 제가 지금 네 데모를 준비하다 보니까 종종 잘안 풀릴 때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잊어주시고요. 빅레이크 테이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빅레이크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디트 스키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빅레이크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앞서 그 크리에이트 문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핸즈온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빅레이크 테이블은 데이터 플렉스의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폴리시 태그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먼저 그 쿼리를 날리면 뭔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에디트 스키마를 눌러서 예를 들어 커스터머 아이디는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액세스를 컨트롤하겠다 생각을 해보고 막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애드 폴리시 태그를 누르시고 제가 미리 준비한 빅레이크 폴리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얘를 쿼리를 기존과 동일하게 날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Access Denied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를 제외해서 날려보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로그의 제플린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프로그는 참고로 구글 클라우드의 하둡, 매니지드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웹 서비스에서 주피터, 랩, 뭐 제플린 이 노트북이 있는데요. 저는 제플린을 이용해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 프로그의 제플린 화면입니다. 제가 미리 그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스파크 세션을 먼저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버킷을 설정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인 뭐 데이터 프로그의 제플린을 이용하는 환경을 가정해봤고요. 이 시나리오에서 빅레이크 테이블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리 보여드렸던 ecom underbar data라는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SQL을 작성을 해서 날려보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이 에러가 나는 이유는 아까 그 폴리시 태그를 먹여서 여기에 접근을 하는 것을 그 컬럼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폴리시 태그를 풀어봤습니다. 이푼 상태에서 다시 날리게 되면 다시 가지고 와서 잠시만요. 이렇게 폴리시 태그가 풀린 다음에 좀 적용이 되는데 오래 걸렸는데요. 이 적용이 되고 나면 다시 이 질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동일하게 에디트 스키마로 이 커스터머 아이디에 폴리시 태그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폴리시 태그를 설정한 다음에 다시 이 노트북에서 질의를 해보면 네, 조금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몇초 있다가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커스터머 아이디를 포함해서 호출했기 때문에 쿼리가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제플린에서도 커스터머 아이디를 제외하고 쿼리를 날려보겠습니다. 커스터머 아이디를 제외하고 이렇게 셀렉트문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다시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빅레이크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로 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사용하는 주피터 노트북 같은 환경에서도 동일한 형태라는 것은 이제 빅쿼리에 사용하시는 것처럼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액세스 컨트롤을 이 빅쿼리와 동일하게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테이블로 만들어서 이 거버넌스 정책으로 액세스 컨트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일관성 있게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를 제어해서 많은 팀,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역할에 맞춰서 액세스 컨트롤을 통해서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고 제어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 폴리시가 간단하게 데이터 플렉스의 카탈로그 기능에 들어있는데요. 이 데이터 카탈로그를 선택을 해서 보시면 여기 폴리시 태그 부분에서 이 태그를 만들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태그를 통해서 빅쿼리, 빅레이크 테이블의 로우 또는 컬럼 레벨의 액세스 컨트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당황하면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시간이 거의 3분 전에 마치게 되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인터넷이 자꾸 끊겨가지고 중간중간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되었던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내용이 제가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질문이 없으시면 3시까지 쉬는 시간을 갖고 3시에 두 번째 세션인 데이터 카탈로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